이번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로봇팔 예시 영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면 영상과 같이 프로그램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로봇팔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으로 루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케이블로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처음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초기화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로봇을 초기화, 그다음 마지막은 미디어 모터로 되어져 있는 것을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루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브릭 버튼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조종하는 부분입니다. 로봇팔이 맨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로봇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로봇 스스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사람처럼 무수히 많은 센서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어디서 시작을 할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첫 번째인 컬러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센서는 이 바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터치 센서가 달려 있게 됩니다. 이 터치 센서와 컬러 센서를 이용을 해서 로봇의 시작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에 있는 초기화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부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로봇이 움직이면서 맨 처음 위치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로봇을 초기화하게 되면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팔을 들어 올린 상태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까지 완성이 됐으면 로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움직이셔서 각도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각도를 포트별에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로봇팔을 아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맨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각도 값이 319로 나옵니다. 제가 입력한 것과 320과 매우 유사하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아까와 똑같이 손으로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로봇은 이제 남쪽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각도 값은 마이너스 563이 나옵니다. 제가 입력한 것도 마이너스 5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저처럼 주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석은 여기 오른쪽에 손가락 모양 옆에 주석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모장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봇의 활동 범위를 정해주는 이유는 모터와 센서 혹은 부품이 과부하를 받지 않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의 초기화를 했으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본격적인 조종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프 안에는 스위치 블록 하나가 모든 프로그램을 조종하게 됩니다. 이 스위치 블록에서 브릭 버튼을 측정으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릭 버튼을 여러 개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브릭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모든 로봇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터를 꺼짐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로봇은 북쪽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또 북쪽을 바라볼 때는 아까 내부에 있었던 터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움직인다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왼쪽 브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터의 엔코더 값을 이용을 한 리밋 스위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블록을 사용하여 모터 엔코더 값이 이 값보다 크다와 작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모터가 북쪽에 있을 때 혹은 남쪽에 있을 때 모두 두 가지 움직임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위치 블록 안에 또 다른 스위치 블록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위치 블록 안에 스위치 블록으로 세 가지의 영역이 나오는 것은 앞서 올렸던 초음파 센서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래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때는 로봇이 남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터치 센서가 없기 때문에 모터 엔코더 값을 이용을 해서 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움직임이 남쪽에 있는 값보다 큰 값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치 블록 하나로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은 가운데 버튼과 오른쪽 버튼입니다. 이것은 가운데 버튼은 물건을 잡기 위한 동작이고, 오른쪽 버튼은 물건을 놓기 위한 동작입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그리퍼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벌려주고 팔을 내린 다음에 물건을 잡고
올릴 때는 위쪽에 컬러 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이 이 정도까지만 들어올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내리는 것은 벌림이라고 되어져 있는 명령이 사라지고 맨 뒤쪽에 다시 벌렸던 거를 닫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프로그램처럼 모터를 모두 다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봇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누르게 되면은 서쪽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제 남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남쪽을 향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터 각도가 마이너스 570보다 작게 돼서 아무리 눌러도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서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앞에 물건을 하나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건을 잡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위치만큼 움직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손을 내리고 놓고 다시 들어올리게 됩니다. 아, 로봇팔 프로그램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로봇팔 예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